자, 길었던 연휴에 이어서 주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자, 오늘과 주말 날씨 궁금하시죠? 정재경 기상캐스터가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재경 캐스터, 자, 지금 창밖에 하늘이 참 예쁘네요. 네, 요즘은 하늘 보는 재미가 참 크죠. 탁 트인 서울 하늘 보여드리려고 이곳 북악 스카이웨이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침까지 짙게 끼었던 안개는 모두 거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대부분 파란 하늘에 구름 많을 전망입니다. 단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은 흐리겠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가장 더울 때 서울이 28도, 광주 27도를 기록하겠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강원 영동은 23도에 그쳐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을볕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대부분 높음, 전남 진도와 제주 서귀포는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예상됩니다.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동해상엔 강풍이 불겠습니다. 먼 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 해안가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일 낮까지 동해안에, 낮 동안엔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3도가량 낮아서 가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니까요. 니트 소재의 외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